자, 일단 Node.js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14.17.0을 다운받아서 설치를 했더니 Node-RED가 설치가 안 됐었습니다. 그래서 여기 Other Downloads를 제가 눌렀었고요. 여기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서 다른 릴리즈, 이전에 릴리즈 됐던 버전을 나는 설치를 하겠다 해서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Node.js 12.x 12번대 버전에 자 노드 이거 요거를 다운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. 그럼 노드 JS가 설치가 된 거고 이게 인스톨 파일이니까요. 제가 엉뚱한 걸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. 똑같이 설치를 한번 진행을 해보는 것입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13 화라면 대략 1년 전쯤이 되겠네요. 이제 명령 프롬프트 요거를 실행을 시키는데요. 요게 여기 없으면 요 검색창에다가 cmd라고 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명령 프롬프트라는 게 열리고요. 시커먼 화면에다가 뭔가 입력을 하면 되는데요. 자, 다시 한번 트라이를 해보죠. 자, 12.221랑 뭐 이렇게 일단 설치가 된 있는 상태고요. 이 상태에서 이 명령을 한번 때려 보도록 하죠. 아, 그래도 안 되는 것 같은데. 아, 큰일 났습니다. 이거 노드JS 설치가 제대로 안 되죠? 아, 노드JS가 아니라 노드레드. 업데이트 패키지. 노드레드. 아, 됐습니다. 아, 요렇게 설치를 하면 되는데요. 자, 이 방화벽 허용할 거냐, 말 거냐, 요런 거 나오는데요. 지금 이 컴퓨터의 외부 접속을 방화벽이 막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여기에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방화벽에 거기를 들어올 수 있는 조그마한 문을 만들어줘야 그걸로 들어올 수가 있겠죠. 그 부분을 말하는 거니까요. 이뭐 해킹되거나 그런 기능이 아니라 당연히 허용을 해줘야 우리가 활용을 할수 있는 것이다.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이 명령 프롬프트 창을 열어놓은 자체가 노드레드가 작동이 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. 얘를 끄면 안 됩니다. 이 상태로 두고 얘가 뭔가 알수 없는 주소를 하나 뱉어냅니다. 요거를 카피를 하셔서 웹 브라우저로 가서 배율을 좀 원래대로 돌리자. 자, 여기다가 딱 때려 넣는 겁니다. 그럼 이게 노드레드의 본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 툴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뭔가 코드를 작성을 하던 게요.